거를 30%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금도 써. 좀 저기 좀 목을 잡힌 말이 있어. 목을 잡힌 말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고추 보험을 탄저병 양파도 녹음병과 이마름병도 재해에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살아 오는 일이. 그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닐게. 둘째, 보험 피해율을 산정을 평당 양파는 처음 저기요 싸게 지금 산정을 해. 그래서 팔 수 있는 양파 할 수 없는 양파를 빼고 무게를 재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것 먹고 막국도 치료 담아서 기름을 팔아. 그니 그게 되겠어. 아,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도로 와버려야 돼. 갖다 풀면. 그니 그럼 다지해라. 이런 정부요.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단 말이오. 셋째, 피해보험을 입은 농가의 자기 부담 20%를 산정하는 것을 재해 입은 양파 농가에게 저기 하지 말고 전부 다 그 100%를 정부에서 하라고. 20% 띄어보면 못 얻었어요. 한번 해봐봐. 50% 잡아준 보험회사가 없어라 별라. 어떻게 회사가 보험을 약하게만 잡으려고 그래. 아이 밥을 50% 잡는다고 하면은 자기보다 20% 빼면은 30%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금도 써. 내 손은 450만원 집 주고 소세끼 한 마리는 4년 정도 키워야 그것을 팔게 돼요. 팔게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얼마나 못된 놈의 정부고. 저 사료가 그전에 만원 했던 것이 25,000원. 또 소가 450만원, 5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500만원 받으려면 힘들어. 사는 키워갖고도 그런데 그 사료값이 얼마나 들어갔니? 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지? 못 살아. 못 살게. 그리고 그 소를 대고대고 잡아갖고 그 연병을 하면 차라리 우리한테 대고 잡아서 먹어갖고 농민들한테 먹기라도 하라고 쓰지. 지금은 유통을 지키라는 것이 그 법으로 정해놨고 그 어떤 놈이 그랬는가 진짜 똑똑한 놈 아니고 이런 놈이에요. 새로까지 빨아먹고 사다 오던가 어쩐가. 상품은 나는 7,000원에 팔면은 얼마 한 에이플 나오면 5만원 오면 키로에. 우들은 못 사먹어. 사먹기가 힘들어. 아니 그렇게 저거들만 잔다고 저 연병 당첨을 하고 어떻게 했어? 인성으로 접근을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끝까지 해봅시다. 예.